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신감입니다. 제가 청권을 읽으면서 모든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독후감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 독후감 썼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그걸 요약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요약을 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니까 청권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책을 주더라도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요약해야 하면 한 페이지로 할 수 있고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갖다 뭐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핵심을 찾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설득하는 능력도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몰라? 그러면 책 찾아봐야지. 그럼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바이오사는 처음이네. 책 한번 찾아보자. 도시개발은 처음이네. 책 한번 찾아볼게. 그럼 자신감을 쌓게 되니까 훨씬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30대에 9급으로 들어왔는데 9급으로 들어와서 5급이라면 이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4급 이제 서인까지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의 승진이 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 제가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기관을 만든다든지 R&D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지 뭐 실버 산업 육성까지 제 나름대로 어떤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승진의 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독서에서 나왔다. 특히 독서에 대해서 독후 활동에서 나왔다. 책만 읽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제가 독후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자산으로 만든 거죠. 카드가 지금 200장, 300장, 그리고 독후감 노트가 17권 정도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자신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그 승진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게 자신감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심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또 뭐 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주제와 소재를 파괴 나가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 수료와 동시에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받은 거죠. 사실 3년 만에 받았다면은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박사학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박사학위의 핵심이 뭐냐면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논문에 있는 핵심 요약을 파악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즉재즉소에 써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은 제가 20년 동안 해왔죠. 박사학위 할 때만 해도 책 읽기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됐을 텐데 이미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논문의 핵심을 써서 자기가 논문에 적절한 데 삽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써와 이러면 바로 제가 써나가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니까 교수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논문을 그 학위를 줄 수밖에 없는 심사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길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방국립대학교에서 2년간 또 겸임 교수직을 맡아 강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읽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나만 읽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쭉 그 소개하고 그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최근에는 1월 20일에는 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욕망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이왕 읽는다면은 조금 더 효율성,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0일 경우에 제가 이제 후배 공무원들인데 또 북콘서트를 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 우리 직장인들이 차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왕이면 자기 개발로 좀 자기가 뭔가 좀 그 동기유발을 얻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업무에도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업무에도 진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 책
읽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읽지 않은 방법, 읽잘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읽은 걸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효용성을 좀 높여서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책 읽는 방법에 토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크 활동 중에서 제가 지시카드라고 한 거, 지시란 말은 이제 gain and change의 영어 단어 앞자입니다. 획득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 그 독서카드 또는 단장 카드에 적는데 딱 네 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첫째, 카피. 책으로부터 도움되는 문장을 옮겨 쓰는 거. 두 번째는 컨텐츠.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세 번째는 gain. 책으로부터 얻은 것을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change입니다. 책을 읽고 일어난 변화를 적는 겁니다. copy, content, gain, change. 이렇게 그 중에서 gain과 change를 적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ain, change 카드를 적고 이제 박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책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개만 딱 알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좀 감명적인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네.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어. 이런 생각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읽고 보니까 바다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바다가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라네. 우리 바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서 꽂아놓고 그 다음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제 박스에 카드에 꽂을 때 앞에 카드가 있겠죠. 그 카드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 책을 읽었네. 지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네. 이렇게 이제 카드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10장 이상 쌓이게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환경에 대한 거, 창조자에 대한 거, 또는 어떤, 다른, 그, 삶의 노년의 의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채에 눕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노년의 의미를 하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앞에 보니까, 노년에 대한 이런 책이 있네. 그때부터는 분류돼서 알아서 내 신경이 맥락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책을 기억하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읽은 책이라도 다시 계속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책을 읽으려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책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이런 방법이 없다면 한번 특구도 한번 출연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리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특허법에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따듬어서 마치 이제 작년에 독서카드 기반 지식 공유 창출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3월에 제가 독서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번호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독서 카드 기록을 뭐 노션이나 옵시디언, 에브노트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직관적으로 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작성한 카드를 카드 박스에 넣는 순간 다른 카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책 읽었어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더 읽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집어들면 됩니다. 손으로 집어들면 바로 카드로 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일로 정리해 두면 일단은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그리고 휴대폰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앱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다 장애 요인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카드에 파일만 넣어놓고 또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장에 꽂아놓고 독서노트도 책장에 꽂아놓는 순간 다시 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보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지식카드를 놓고 보면 펼쳐놓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개, 5개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개를 동시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이거든요. 비교한다는 것은 같은 기준에 놓고 어느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같은 어떤 노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면서 바로 비교가 되고 이게 생각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거나 화면을 스크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의 차례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가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성입니다.
인간은 만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마음과 뇌의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냥 명암을 그 휴대폰으로 전달해 주는 것하고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카드를 이제 손에 잡고 내가 직접 선거를 보고 있으면 다른 감정들이 전혀 옵니다. 저도 제 똑같은 내가 쓴 글씨라고 하지만 글자체가 다 다릅니다. 내가 볼펜을 잡았을 때하고 마진펜을 잡았을 때하고 필기구를 잡았을 때도 하고 또 그 감정과 느낌이 또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말랑말랑한 시를 읽었을 때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한 자기계발서를 읽었을 때 또 글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애의 글씨는 어떻죠? 다 동일합니다. 휴면 면중체라고 해놓으면 다 그 명중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클라우드, 즉 우리가 글을 쓰면은 구름 위에 쓴 글을 읽었을 때하고 일어나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IT 시대 무슨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의 방식대로 사고를 해야 인간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카드로 쓰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